네, 이번 주 상한가를 갔던 테마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상한가라든지 또는 이제 급등 이런 차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키워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 상한가를 보냈던 것이 양자 암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 좀더 확장될 여지가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탄력을 좀 붙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KCS만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예전에는 네다수 정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익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더 핑크폰 컴퍼니, 이제 자회사,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상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사실 무근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급락이 좀 나타났어요. 다만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쉽게 넘길 수는 없어요. 좀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분이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위메이드나 또는 위메이드 맥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건 이제 P2E 관련해서 좀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핫한 이슈가 또 나타났던 것이 원숭이 두창 관련이었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가 낙폭가드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갑작스런 급등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더 이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이 업종 권한의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솔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자, 폐플라스틱 활용, 뭐 이런 신소재 관련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이었는데,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죠. SDN, 신성 ENG, OCI, 하나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업황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더 강한 시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여겨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현대차 그룹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전에 공부했던 조지아 법인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기업들은 한 번씩 순환매가 다 돌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주만 움직인 게 아니고, 약한달 정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적으로 종목권도 움직여왔어요. 뭐 구용테크나 또 KB 오토시스나 또는 에코캡이라든지 상한가 같은 기업들도 한 주간에 상한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는 기회로 판단해 보자. 이런 것들은 추세적 상승을 좀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상한가를 노리기에는 지금 현재는 한 번씩 다 이익신을 좀 놨다고 보고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P2E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것이 게임주에 대한 저가를 확인했는 것이냐, 조금 그런 말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예전의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채광을 하는 거죠. 채광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다크스틸이라는 아이템이 얻어지는 거고, 그것을 이제 가상 게임용 화폐인 드레이코로 바꾸게 되면 이것을 위믹스로 환전을 할수 있습니다. 위믹스로 환전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에서 발행했던 위믹스 코인이 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200원에 1000%면 2,000원이죠. 근데 2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10억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봐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함께 강하게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도 작년에 두 번이나 공약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는 지금 4만 원대 돼 있지만 이게 중간에 골리락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무상증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1000% 올랐고, 요 자리부터도 약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위메이드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오른 것은 결국 위믹스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P2E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다시 가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P2E라는 것은 play to ear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ay to win 이때까지 게임이죠. 그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임들. 근데 지금 현재 play to earn은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그럼 결국 이제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이 play to earn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남아 계통이에요. 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우선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보다 선진국 환율이 더 비싸죠. 게임으로 얻는 돈에 대해서 생활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환율 차이가 많이 나는 동남아라든지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한국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 것으로 그 나라에서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남아 쪽에서 이런 P2E에 대한 게임의 인기가 상당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동남아만 한다고 해서 이게 확장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게임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만약에 중국이 현재 P2E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P2E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 제1항 7호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게임으로 돈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유무형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에는 P2E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NFT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게임주들은 P2E라든지 NFT 때문에 저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래, 저것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을 동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저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명히 그때는 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에 대한 방침을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그죠? 진심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태양광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유럽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원유에 대한 수입이 40%고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또 40%입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공간을 따지지 않는 결국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더 다음 주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좀 더 확장 영역으로 봤을 때 태양광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풍력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은 한 번씩 다 올랐어요.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같은 기업들을 보면 이번에 지금 이번 주부터 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가 잠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권역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오늘까지 다시 한번 흐름을 한 번 더 붙이는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자, OCI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OCI는 이번 주부터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움직이면 다르지만 이슈화는 지난주부터 돼 있었다는 거. 우리도 지금 SDN을 지난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 SDN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보냈던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도 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하나 더 보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청정의 에너지, 결국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낼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ASCO 관련돼서 우리가 6월 3일, 6월 7일과 임상 종양학회라고 하고 ASCR을 임상 암학회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는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2상부터 3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1상 또는 후보 물질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목표로 많이들 참여해요. 그럼 이미 암학회는 지나갔고, 이제 이번에 ASCO인데, 자, 요게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고요. 바이오 USA.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ASCO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저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죽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메드팩토가 한번 죽었고요. 그리고 엔지킴 생명은 한번 죽었죠. 자, 그리고 NK맥스가 한번 빠졌었고, AB온이 지금 급등 이후에 한번 급락이 좀 나왔고, 대신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자,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자.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인데, 지금 천연가스가 유일하게 현재 신고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목군들이 우리도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GS 같은 기업도 급등 나왔고, SH에너지하고도 상한가를 보냈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새로운 이슈가 남아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타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 20일 날 추천주 SDN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한가 할수 있는 종목군 보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한테 또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달 베스트 전문가, 그리고 5월달에도 베스트 전문가입니다. 또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직장인 문자반 오픈을 했는데요. 아직도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 상한가 한번 드셔보셔야죠.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한번 주식 해보십시오. 자,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종목 한번 뽑았는데, 우선 이제 지니너스. 자, 우리가 SCO에서 초록 3개를 발표합니다. 초록이란 요약본이죠. 요약본 3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다음 주에 가져갈 수 있고, 우선 4월 29일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빠져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출판사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럼 뭐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대로 삼성 출판사가 꺼지진 않을 것이다.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GSE. 자, 그리고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지금 북한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계속 뭐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고 있고, 강대강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음 주에도 한번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즐겁게 주식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